만났어요. 광활로에서 낮에 만나서 저녁에 이제 조련님이 책실로 돌아와서 천자문도 읽고 했는데 온통 춘향이 생각뿐이니까 지금 태령 후에 사또님 태령 후에 지금 춘향 집으로 건너온 거예요. 이전에 이제 춘향가는 춘향모를 먼저 만나요. 이도령이 춘향모를 먼저 만나서 춘향모를 설득을 시키고 이도령이 설득을 시키고 이제 춘향모가 아가 어떨래 이렇게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춘향이 뭐 엄마가 나오기 전에 춘향이 방을 먼저 들어가요. 이거 완전 다른 건데요. 이제 딱 도착했어요. 여기 지금 태령 뭐 가면서 나뭇잎도 꺾어보고 막 이렇게 온 거예요. 얘 방자야. 응. 네가 먼저 가서 연통아야 보아라. 네. 들어가며 춘향아 자느냐 걔 누이냐 방자다 심어 너 어찌 나오느냐 춘향이 깜짝 놀래 얘 향다다 얘 예. 토련님이
오셨단다. 좌석 등쪼 불밝혀라. 부끄러움을 못 이기오. 하미를 숙이고 천연이 누워 내려 청룡한 그 모양은 이상이 단정헌디 오시마하시더니 진정으로 나오시니 구루왕송하여이다. 내가 빈말 허겄느냐 도련님 인도와야 당중 다다르니 허들은 늘어져 빛을 가리고 가정은 떳 불멍정 몰래게 일어날 때 도련님 먼저 오르시오. 네가 먼저 오르거라. 대사는 간 주인이라거니 시긴대로 하옵소서. 대사는 나 주인이라거니 주인도 먼저 오르거라. 우리 손길을 마주잡고 방청으로 올라가서 가만히 앉았구나. 부려님이 처음 보는 방이라 마음이 두근두근 어쩔 줄 모르고 방을 살펴보니 방치레가 잔이 좋다. 각장장 판소래 반장 완자밀장 화류문답 대모 책상 놓여 있고 시전서전 구역이며 고문진보 사략과 조구 전자명신부감 좌우에 쌓여있고 왕모 수진 필지연 허풍연적 등은 도였구나. 아이고 순간 중국을 넘어갈 때 못 알아보네. 아, 인도도 못 알아보네.